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네, 전주에서 사는 정명숙이라고 어디요? 합니다. 전주에서는 정명숙이라고 합니다. 정명숙이요? 예, 전주요. 예, 전주 사는. 정명숙님. 네네. 그래요. 우리 명숙님 연세가? 59세요. 그래요, 명숙님. 주식하신 지좀 오래 되셨어요? 네, 조금 됐어요. 아, 오래 되셨어요? 그래요. 네. 요번에 주식하신 지좀 오래됐으면은 주식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나 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네. 뭔데 그러지? 뭐예요? 예? 종목이 뭐예요? 현대중공업, 네. 대우조선의 향이요. 매수가 얼마예요, 현대중공업? 27만 2천 원이요. 비중은요? 20%요. 그 다음이요? 대우조선의 향은 3만 7,950원에 20%요. 주식하신 지 오래됐다며요? 아니요. 주식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 좀 사는 지가 좀 조금 됐고요. 1년 됐어요. 그러셨어요? 예. 저희 방송은 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3~4개월 됐어요. 3~4개월 되셨죠? 네. 예. 왜냐하면 저희 방송 안 본 티가 확 나세요. 네, 저희 방송 안 본 티가 아주 아주 확 나세요. 저희 방송을 좀만 빨리 보셨어도 작년 하반기부터만 작년 여름 이후부터라도 보셨으면 이런 포트는 아닐 텐데.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너무나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손절을 해야 할지 너무 근데 궁금해서. 제가 왜 지금 손절이란 말을 나왔을 때 지금 제가 좀 조심하게 말하려나 하면 명숙님, 예. 명숙님 죄송한데 손절 치시고 다른 데 가셔도 지금 별로 해결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손절이란 말을 쉽게 하세요. 제가 그리고 이거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참 말씀드릴 때 조심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냥 이거 갖고 계세요라고 할 때, 좋아서 갖고 있으라는 것도 있지만요, 그분이 보니까 주식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아직 실력이 굉장히 좀, 초보적인 수준이고, 그렇게 실력이 높지 않으면, 네. 차라리 그분은 그냥 이거라도 갖고 계신 게더 낫습니다 해서 갖고 계십시오라는 경우도 제가 많아요. 왜? 그분은 그거 팔면 다른 데 가서 또 사고 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갖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 주식이 너무너무 좋아서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그분 실력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거 팔고 가면 또 사고 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래도 이거 갖고 있는 게더 나을 거예요 라는 의미에서 보유를 시킬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잘해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좀 새겨들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그 명숙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명숙님 여기서 만약에 이 조선주 다 그냥 무조건 다 파시고 손절 치시잖아요. 우리 명숙님 다른 거 가서 좋은 거 가지실 그 이렇게 좋은 걸 매수하실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봤을 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명숙님한테 지금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우조선해양 아마 현대중공업 조선주 두 개나 살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작년 하반기에 샀을 거예요. 11월, 10월? 그죠? 예, 그쪽에 샀어요. 그때 방송 보고 사셨죠? 예. 딱 알죠? 예, 그때 방송 보고 샀을 거예요. 왜냐? 그때 방송에서 이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인데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인데 이거 보시면 어때요? 작년 10월, 11월에 어때요? 주가가 다 그때는 많이 올라간.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방송하는 분들이 다 무조건 조선주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들 하셨어요. 예, 그때 좋다고 하길래 잡은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 안본티 난다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부터 조선주 여러 번 계속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조선주 이렇게 단기에 올라올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세요. 조선주 다시 조정 나올 겁니다. 라고 계속 경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방송 이때만 보셨어도 꾸준하게. 그러면 절대 조선주 여기서 사진 않거든요. 이 상황에선. 일단 조선주 지금 올해 네. 이 주가 모습에서 조금씩은 좋아지는데요. 올해 조선주 주가 확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럴 별로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조선주는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날 거예요. 주가 모습 자체에서. 큰 흐름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이 올해 다이나믹한 어떤 반등을 기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 다이나믹한 반등 웬만해서 안 나와요. 조선주. 주가 모습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다가 전 조선주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왜냐? 뭐 지금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맞아요. 점점 좋아지는 게 맞고 유럽이 선박금융 이런 데 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올라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조선주같이 이런 무거운 주식을 막 다이나믹하게 끌어올리기는 되게 힘든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 혹시 아까 첫 방송하실 아 첫 상담할 때 첫 상담자 방송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첫 네. 상담하신 분이 제가 강의 때마다 올해 시장 개인들 매매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 그러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느끼셨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주 그냥 쉽게 말할게요. 요거 하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는 게 방송의 말 너무 믿지 마시라는 게 예. 그리고 리포트를 너무 많이 믿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뭐냐? 이거 포스코고요. 이거 현대제철이에요. 예. 여기 혹시 주가 좀 잡아줘 보세요. 더 크게. 어때요? 저번 주는 현대제철 막 이런 거 포스코 안 사면은 시장이 완전히 소외될 것 같이들 말하더니 이번 주에는 올라간 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다 빠졌어요? 저번 주에 올린 거 다 빠졌어요? 거의? 그죠? 네. 보이세요? 예, 예. 방송에서는요, 방송에서는 오름은요, 대부분 방송들이 그래요. 오르면 더 오른다고 얘기해요. 막,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 같이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큰 주식들은 특히나 잘못 타이밍을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잘못 사면요. 여러분들 그냥 1, 2년은 그냥 노시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말씀이 이해 되세요? 네. 지금 조선주 죄송한데 이 가격까지 회복되려면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상당 기간은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게요.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요. 지금 60%는 현금이시죠? 예? 60%는 현금이시죠? 60%는 예. 현금 아니세요? 아니세요? 아니요. 맞아요. 뭐 딴 거 하세요? 아니에요. 네, 60%는 현금이 맞으세요? 그럼 네. 죄송한데요. 그냥 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대우조선해양이 되든, 네. 현대중공업이 되든, 네. 눈 딱 감고 하나 그냥 팔아버리세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지금 명숙님은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명숙님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 해당하지 마세요. 아, 그럼 이거 조선주 지금 다 팔아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네.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제가 명숙님한테만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명숙님 제가 봤을 때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는요,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냥 하나 뭐 여기 좀 더 올라오면 팔까요? 예, 필요 없어요.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눈 감고 파세요. 다음 주 중에. 예.
이해되셨어요? 예, 예.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요. 예. 함부로 주식을 막 사시는 게 아니라요. 예. 그래요. 저희 방송 꾸준히 좀 보세요. 제발 다른 방송하고 돌려가면서 제발 그렇게 막 단타 무슨 뭐 단타 조성하는 그런 방송들 좀 보지 마시고 저희 예. 방송 진짜 미친 듯이 꾸준하게 몇 개월만 한번 봐보세요. 예. 채널 돌리지 마시고 그러면 예. 제가 최대한 힌트를 많이 드릴 건 드려요. 그럼 그런 놈에 있어서 물량을 좀씩 잡아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아마 지금 명숙님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 판이하게 포트 틀려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마 저희 방송 꾸준하게 안 보고 다른 방송들 막 단타 조성하고 올라가면은 얘기했다가 빠지면 막 얘기 안 하는 그런 방송 보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아는데, 아는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그래도 이렇게라도 강조해서 잠깐이라도 기억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아, 그래, 한번 보라 그랬으니까 좀 한번 봐볼까? 라고 몇 번은 보실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명숙님, 지금 네. 만약에 이 포트의 이수진이시라면 우리 명숙님 죄송한데, 제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 진단하면 지금 심각한 수준이세요. 주식으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명숙님은 지금 종목 하나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이 주식에 대해서 관점이나 내가 주식을 어떻게 식으로 해야 될 건지를 다시 한번 좀 한번 주식 지금 뭐 빨리 사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를 보세요. 포트를. 그리고 이제 좀 한번 아 내가 뭐를 실수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먼저예요. 명숙님. 지금 이 상태로는 명숙님 시장에 3000포인트를 가도 우리 명숙님 죄송한데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할 거면 명숙님 다시 한번 좀 고치고 일어날 부분 일어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너무 또 기운 빠지지 마시고 제가 우리 명숙님 위해서 그냥 대충 달콤한 소리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명숙님한테 달콤한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숙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힘들이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운 빠지지 마세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고쳐져가지고 돈 많이 벌면 더 좋잖아요. 그죠? 지금은 잠깐 네. 아프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힘내시고요. 다음 주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냥 눈 감고 질끈 눈 감고 파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